비감록 제2 4칙 철마자우. 철마라 불린 비군이. 해탈하여 초벌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를 방해할 것이 없고 깨달아서 궁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이라면 가령 어느 정도 지혜의 안목을 갖춘 이라도 그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할 경우에는 번개처럼 간파하고 대응 하는 솜씨가 있어야만 겨우 상대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번개처럼 빠른 솜씨를 지냈 다고 하더라도 그 빠른 솜씨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운 이에게 그의 의도 가 간파되고 맙니다. 예컨대 마치 늙고 영리한 거북이가 모래밭에 알을 나 묻은 후 바다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흔적을 없앤다고 꼬리로 발자취를 쓸면서 가지만 지혜를 갖춘 사냥꾼은 거북이가 남긴 꼬리의 흔적을 따라가서 알을 찾아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공부하 이가 이와 같은 초월적 인물을 만날 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의 흔적을 없앨 수 있을까요? 24칙에 등장하는 철마라고 불린 비구니 스님은 생물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는 당나라 때의 비구니 스님입니다. 속성은 육시로. 워낙 거칠고 상대하기 힘들어 쇠맷돌, 즉 철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호남성의 담주 위산에 암자를 짓고 살면서 그 산의 어른이셨던 위산 영우 선사에게 지도를 받아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본치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유철마도 위산하니 산운 노자우열래야 마운 내일 대산 대회자의 화상 황금아 위산이 방신화 은을 마변 출거하다. 여기 노자우란 늙은 암소라는 뜻으로 제자인 유철마에 대한 위산 선사의.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위산 선사도 스스로를 수고우라고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소는 스님들이 즐겨 쓰는 비유이죠. 고려 시대 보조진울 국사도 자신을 모구자, 즉 소치는 사람이라고 칭하셨죠. 특히 시무도는 본성을 찾아가는 수행 과정을 소 찾는 일에 비유하여 열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칭을 번역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비군이 유철마가 위산선사 의 처소에 들었으니 위산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늙은 암소 전에 왔는가? 유철마가 받아서 말하였다. 내일 오대산의 큰 법회에 큰 스님께서 가시겠습니까? 위산선사께서 벌렁 누워버리니 유철마가 바로 나가버렸다. 풀이해 봅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로 8만 대장경을 대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가지 행위로 10만 8천 분문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비군이 유철마는 위산선사께서 주석하시던 큰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암자를 짓고 살면서 자주 스승 위산선사를 찾아뵙고 법을 묻곤 하였습니다. 평소처럼 유철마 비구니가 기세당당하게 위산선사의 거처를 찾았는데, 유철마를 본 선사께서는 아끼는 마음을 담아 한마디 하셨죠. 여, 늙은 암소, 전에 왔는가? 일반인이 듣기에 정말 평범한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철마의 대응이 너무나 엉뚱합니다. 내일 오대산에 큰 법회가 열린답니다. 큰 스님, 가시겠습니까? 위산에서 오대산까지의 거리는 당시 하루에는 절대로 갈수 없는 먼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스승 위산선사의 반응을 보기 위한 함정인 셈입니다. 그럼 무엇을 물은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위산선사의 인삿말에 그 힌트가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인사처럼 보이는 위산선사의 말씀은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질문이었을까요? 선 오록이나 선문답을 대할 때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번개처럼 상대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지나가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듯한 위산 선사의 인사말에서 번쩍이는 칼날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위산선사의 질문을 유철마는 다시 질문으로 응했습니다. 유철마의 이런 재빠른 솜씨는 보통 사람들이 감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언제 칼을 뽑아 휘두르는 지를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법입니다. 유철마의 질문에 위산선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벌렁 두누워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철마 역시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었기에 나가버렸습니다. 참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죠? 더 이상 일치적으로 따지고 물어봤자 매만 자초할 뿐입니다. 송을 보겠습니다. 정기철마 입, 중, 성, 하니. 여기 기, 철, 마, 란. 철, 마, 를, 타, 고, 라는 뜻으로. 완전 무장한 장수의 모습 같은 당당한 유, 철, 마, 를 가리킨 말입니다. 번역하면. 어느 날 무쇠, 마, 를, 타고 첩첩한 성으로 들어가니. 치카, 전문, 육, 국, 천, 이라. 중, 성, 이란. 첩첩한 성, 이란 뜻으로. 위산선사의 깊은 경지를 가리키고. 육국이란 여섯 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과 그로 인한 여섯 가지의 인식, 즉 육식을 뜻합니다. 송을 번적하면 여섯 나라가 평정되었다는 칙령 내림 전하 들었네. 유약 금편 문 귀객하니 여기 귀객은 모든 일을 다 마친 경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송을 번적하면 그래도 황금 채찍 쥐고는 돌아오는 길손에게 문나니 야심 수공 의가 행고. 의가란 대골 안의 길이란 뜻인데,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번역하면, 밤 깊어 고요한데, 누구와 더불어 대골 길을 그닐 거나. 자, 이제 송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송. 어느 날 무쇠마를 타고 첩첩한 성으로 들어가니 여섯 나라가 평정되었다는 충령 내림 전에 들었네. 풀어보면, 유철마가 위산선사의 처소에 이르러서 선사의 말씀을 들은 대목을 짚은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모름지기 유철마처럼 해야 합니다. 만약 굶주린 동물이 눈앞의 먹이를 취해 배부르게 먹으면 만사행통이겠죠? 그런데 그 먹이를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밖에 없겠죠? 깨달음을 갈구해서 구도의 길에 나선 수행자라면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수행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작은 마음 안정이라 얻고자 시작하는 일도 아니며, 노후 대책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마음이나 안정시켜 볼 요량이라면 자기 취향에 맞는 건전한 취미 생활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구도 수행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히말라야 8,000m 고봉 정상에 오르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라서 건강을 위해서 뒷동산 산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철마 비군인은 첩첩한 위산 선사의 깊은 성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바탕 전쟁이라도 불살 가오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분별 망상에다 평정된 무위진언을 보았으니 장부의할 일이 문득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무슨 전쟁 따위를 치르겠습니까? 다시 송을 봅니다. 그래도 황금채찍쥐고는 돌아오는 길손에게 못나니 밤 깊어 고요한 때 누구와 더불어 대궐길을 거닐거나 이것은 유철마가. 위산선사께 묻고 위산선사가 누워버리자 유철마가 나간 대목을 짚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유철마는 정말 모든 것이 필요 없는 평화가 실현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평화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유철마는 머나먼 오대산의 법회를 들먹이였습니다. 짐짓 함정을 파보았던 셈이지요. 유철마가 스승을 시험했다고 나무라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시험한단 말입니까? 어린아이 정도를 시험한다면 자신에게 묻은 소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나 후학의 시험도 간파하지 못한다면 어디 스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그런데 스승을 시험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함도 아시겠죠?위산선사는 지체없이 유철마가 파놓은 함정을 평정해 뿌렸습니다.여기에 유철마가 다시 금방을 들었다면 위산선사의 취모금이 빛을 뿌렸을 것이고 유철마는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유철마 또한 물러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게죠. 자 한바탕 광풍이 찰나에 지나가고 모든 것다 끝난 뒤에 고요하고 깊은 그 본성의 대구를 거닐 때 과연 누가 그 길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